구독, 좋아요, 콕! Yo. 있기는 있죠. 근데 그것도 개떡 같은 소리야. 사주 궁합으로 봤을 때 우리 왜 연인 궁합들 많이 보잖아요. 특히 젊은 층들 그리고 시집장가 가기 전에 결혼을 앞두신 분들 궁합 사주 잘 보잖아. 근데 봤는데 궁합 사주를 딱 열어놨더니 얘랑은 얘랑은 정말 안 되는 사주가 있어. 정말 안 돼. 근데 그 사주가 안 된다고 해서 둘이 헤어질 이별을 고라는 법도 없어. 그럴 때는 사주가 잘 맞게끔 조상과 조상의 합의가 잘 들게끔 받들어주면 돼. 받들어줘갖고 어떻게든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있어. 너랑 나랑 사랑하라고 하잖아. 서로가 사랑하면은 서로가 위해주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랑 나랑 인생을 몇십 년 인생을 각자의 내 성격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맞을 수가 있어? 궁합 안 봐도 왜 찰떡궁합이란 사람들 있잖아. 있기는 있어. 근데 그 커플이 몇만 분의 1일 거야. 사주 안 봐도 평생을 연인같이 살아가는 부부네가 몇만 분의 1일 거라고. 근데 그 몇만 분의 1을 이기기 위해서 내 커플을 찾으러 댕겨야 돼? 어이, 그것도 아니지. 정말 나는 우리 인연줄로, 연인줄로, 연인의 운으로 이별수가 들어서 찾아오는 손님이 100% 중에 65%를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, 정확한 계산법이야. 그 65%에 찾아온 사람들마다 사주 딱 보잖아? 안 맞아. 다만 나는 그렇게 물어보지.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니? 그럼 그 사람 잡아야지. 근데 문제점을 찾아주면 돼. 아닌 거 일러주잖아. 이런 건 낚아채서 안 하면 되고 안 맞는 수에 맞춰서 움직여주면 돼.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결혼을 앞뒀을 때 뭔가 불안함이 있고 뭔가가 서로 간에 직성으로 안 맞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. 둘은 너무 좋아. 집안에 집안끼리 싸워. 지 시어머니랑 뭐 친정엄마랑 둘이 막 불같이 붙어갖고 싸우고 있다. 조상바람이야. 얘네 커플은 좋은데 조상에서 등지고 있으니까 어른들끼리 싸우는 거거든? 그럴 때 부모들끼리 합의시키면 돼. 결혼할 운명이 있죠. 사람과 사람을 만났어.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죽을둥살둥 몇 년을 사랑을 했다? 근데 단 하루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. 10년을 사랑했잖아. 이 사람과 이제 올해 이제 결혼을 할 거란 말이지? 근데 갑자기 눈이 확 돌아서 눈에 콩깍지가 뭐가 씌는 듯이 한 사람이 딱 봤는데 이 사람과 하루를 그냥 보냈을 뿐인데 10년을 이겨먹는 거야.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되잖아. 내 운명줄이 찾아든 거거든. 그래도 내 운명이라 착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특히나 많아. 아, 이게 내 운명이 아니었구나. 나에겐 또 새로운 운명이 찾아드는구나. 그리고 또 사주팔자 궁합을 딱 열어놓고 나면 그 사람하고 사주가 너무 잘 맞아. 이렇게 운명이 찾아는 들어.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 하면 이런 커플도 여럿 있었고 내가 이게 나쁜 마음이냐라고 차라리 데려 나한테 묻더라고. 이 마음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사주를 열어봤을 때 그 하루의 인연하고는 사주가 너무 잘 맞는 거지. 근데 10년지기하고는 그냥 말 그대로 정 때문에 만나왔고 그 사람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만나왔을 뿐이지 운명은 아니었다는 거지. 이렇게 운명이 찾아올 때 신발 거꾸로 바꿔 신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거지. 아닌 인연은 끊어내야지. 끊어내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맞다 싶으면 그 끈에 가야 되는데 내가 쓰레기라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마음이고 몸이고 못 가는 거거든. 그럴 때는 아닌 인연은 또 끊어주고 좋은 인연 찾아다가 붙여다가 그래서 내 운명을 받아주는 것도 이 할머니가 또 할 일이다. 첫눈에 우리 반한다고들 많이 하잖아. 근데 이건 진짜 이건 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긴데 사람이 첫눈에 반했어. 첫눈에 반하고 나면 뭐지 이게 내 운명인가? 이런 생각 들잖아. 근데 내 운명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은 사람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잖아. 엄청 수많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? 어떠한 면을 봤을 때에도 내가 뒤돌았을 때 그 사람이 있으면 내 운명이야. 나한테 동서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내가 둘러봤을 때 항상 이럴 때 이 사람이 있고 저럴 때도 이 사람이 있고 이럴 때도 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해.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다 좋은데 능력이 없어.
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니라고 밀어내지 말라는 거지. 그 사람을 차라리 능력을 만들어주면 되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능력을 그 사람을 포옹해줘도 되는 거고 이게 남녀 구분이 어딨어. 그건 나는 몰라.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남자가 능력이든 여자가 능력이든 서로가 맛만 맞춰가고 풀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. 아니야. 사주팔자에 왜 이런 우리 점을 보다 보면 사주에 넌 진짜 여자가 없는 사주야. 사주에 너는 남자가 없는 사주다. 그리고 사주에 너는 딱 시집을 세 번 가라는 사주고 두 번 가라는 사주다. 남자들은 뭐 장가를 세 번 가라니 두 번 가라는 사주다. 사주마다 그런 사주는 분명히 있어. 근데 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. 네 팔자가 그렇다고 시집 세 번 갈 거야? 아니 네 팔자가 그렇다고 장가 세 번 갈 거니? 그러면 아닌 때 시집 가지는 말고 아닌 때 장가도 가지 말고 그냥 밀어. 팍팍 밀어. 그냥 남자 인연을 만나고 여자 인연을 만나서 시간을 때워라. 그리고 네가 좋은 결혼수가 들어올 때 좋은 인연을 확 잡아서 시집장가를 가면 되는 거다. 다만 그건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. 아 지금 벌써 저는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저는 언제 여자가 들어와요? 오씨 난 여자 남자가 없어요. 왜 저는 인연이 없어요?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데 조상이야. 윗대에 허무하게 가신 조상들도 있을 것이고 험하게 간 조상도 있을 것이고 젊은 청춘 남녀에 간 조상이 있어. 그거는 내 집안의 인연다리가 끊어진 거야. 시집장가 못 가고 죽었다고 생각해봐. 아씨 억울해. 나 죽어서도 나 이승 못 떠날 것 같아. 우리는 말 그대로 점쟁이야. 점쟁이는 뭐냐? 신을 창비하는 신의 제자이단 말이야. 그러면 그 조상이 무슨 조상이 들어오고 무슨 조상이 해를 주고 무슨 조상이 좋은 운을 줄 건지를 그걸 내가 뽑아낸다고. 그걸 내가 뽑아낸 할머니가 일러줘서 아는 거지. 인연다리가 끊긴 조상이 분명히 있어. 그 조상 잘 찾아서 인연다리 엮어달라고 풀어주면 돼요. 병원 의사한테 왜 찾아가? 아프니까 찾아가잖아? 아프면 약을 처방을 받고 의약을 빌빌어서 내가 고치잖아. 근데 우리네도 마찬가지야. 궁금증을 해결을 하고 해결의 대책법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속인들이라는 거지. 신의 원력으로 풀어주는 거지만 참고적으로 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지 의논공론한다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들면 힘든 고비를 좀 같이 겪어가면서 그걸 좀 같이 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의 소소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 그려.